오늘 되게 화장 예쁘게 잘 먹었죠? 오늘 되게 열심히 화장을 했어요. 옷은 이렇게 트위드를 입고 화장 진짜 여기 보이세요? 이렇게 반짝이놓고 립도 글로우하게 저한테 어울리는 그런 립을 했고 피부 약간 세미매트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줬고 블러셔도 핑크핑크하게 핑크 약간 쿨한 핑크로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아 귀걸이 해야 되는데? 귀걸이도 약간 쿨한 그런 실버 느낌 나는 걸로 해야겠다, 그쵸? 이것도 괜찮죠? 여기 제 귀걸이예요. 다. 너무 네모난가? 괜찮지 뭐. 오늘 옷이 여기도 약간 실버거든, 버튼이? 버튼이 실버고 화장도 약간 쿨한 느낌의 그런 메이크업이어서 이런 게 더 어울릴 것 같아요. 갈 거란 말이에요. 롯데 호텔? 뭐 호텔이야 뭐 많이 가봤지만 오늘의 호캉스는 되게 투표랑 호캉스야. 뭐 무슨 사성급 호텔? 오성급 호텔? 이런 거 상관없어. 그 문제 아니야. 오늘 되게 투표란 날이야. 오늘 아까 남자친구가 막 짐을 싸가는 걸 봤거든? 아까 남자친구가 너무 큰 캐리어에다가 짐을 싸고 나가는 걸 봤어. 농구를 하는데 안 볼 순 없잖아요. 제가 그렇게 눈치가 없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 무슨 날이냐면 저 오늘 프로포즈를 받아요.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인 프로포즈잖아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되게 오랫동안 준비를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 그런 선물 같은 거 뭐지? 제가 갖고 싶다고 하면 그거를 가끔씩 사주긴 해요. 뭐 생일에 혹시 생일 선물 뭐 갖고 싶어? 이렇게 항상 물어보는 스타일이고 나는 뭐 예를 들어 아이패드 갖고 싶다 하면은 아이패드를 사주고 사는 스타일이 아이패드도 아이패드를 제가 갖고 싶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와주는 게 아니라 같이 사러 가고 결제를 오빠가 하는 스타일 이런 거거든요. 지금까지 뭔가 숨겨서 이렇게 준비하는 모습을 본 적도 없고 뭐를 근데 솔직히 알거든. 그래서 오늘 뭐를 제가 뭘 받을 수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남기는 것도 알잖아요. 당연히 유튜브를 찍고 싶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에 한 번밖에 없는데 카메라를 왜 안 돌리겠어요, 그쵸? 말을 안 하면은 아예 준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말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기분이 좋은 거 어떡해요? 근데 기분이 좋죠. 알고 있어도 기분이 좋은데 그래서 모른 척 하면서 오빠가 지금 좀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호텔에서. 뭐 오빠가 오라고 하면은 그때쯤 나가서 보러 가겠습니다. 되게 이런 현상이 어디 있어. 다 뭔가 유튜버 분들 보면은 여자친구들 막 감동받아가지고 울고, 그죠? 뭐 진짜 몰랐어, 눈치 하나도 못했어 이러고 뭐 그런 게 있는데 아, 전혀. 심지어 아까 준비하는 것까지 제가 다 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프로포즈를 받고 저녁 디너를 같이 먹고 뭐 호캉스처럼 호텔에서 지내고 다음날에 집에 오는 걸로 이렇게 브이로그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에서 혼자 찍는 게 되게 길어졌지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형평이 안 맞다. 비슷한 유사한 사안의 경우도 달리 판단하는. 이거 호텔 아니야? 맞아. 쇼핑몰인 줄? 호텔이야. 바로 내려가야 될 수준? 31층까지 두둥. 열려있는 거야? 응, 열어. 살살 들어가, 살살. 이건 밟아도 되는 거야? 밟아자, 교까지 점프해. 스고이 귀엽구만. 가와이. 반지까지 멀다. 아이고 가와이 짱. 풍선 부는 게 시간이 오래 걸렸어. 이거 입으로 한 거야? 아니 나 입으로 할 일 없이 기계로 했지. 입으로 한 줄. 처음에 입으로 했거든. 하다 보니 기회가 있더라. 루이비통. 아이고 예뻐. 잘했어? 응. 열어야 되는데. 어, 입으로 그거야. 라이트야. LED 조명. 다 꼈어? 응.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렸어. 그러게.
수요시 너무 안 보이는 거 아니야? 멋있어. 들어가? 안 들어가는데? 들어가. 안 아니야, 들어가. 아니야, 들어가는 것 같아. 아 들어갔다. 짠. 들어간다 들어간다. 와 예쁘다. 이거보다 여기도 다 다이어야? 응. 이거보다 0.5인치 아, 아니 너무 이쁘다. 여기 화려한 걸 잘 골랐구만. 이렇게 다 다이아가 돼 있는 반지 보다가 까먹은 루이비통 가방 안에 뭐 있는지 나는 미리 알고 있지만 열어보도록 해야지. 이거 찢어줄까? 이거보다 작은 것부터 뭔지는 알고 있지만 열어볼게. 뭐야 왜 알아? 다른 거 어쩌지? 저거 그 지갑 아니야 또? 가지고 있는 그거. 아 생각보다 작아 보인다. 두둥 두둥. 본다. 짠. 팔찌. 팔찌. 알마 팔찌. 알마 팔찌. 귀여워. 우와 이거 봐 여기에도. 루이비통 가방. 가방에 루이비통 마크가 있어. 뭐요? 있나? 여기도 마크가 있어. 루이비통. 귀여워. 나짱 인생에서 가장 비싼 팔찌다. 이거 팔찌 잘 안 차는데. 어. 짠. 차기 쉽네. 귀여워. 이거 하려고 시계 안 차고 왔어. 나짱 시계 별로 안 차잖아. 즐겼어? 찬이가 사줬는데. 애플워치도 내가 사줬다 아니야? 애플워치 이거 하고 올까 했는데 그래 팔찌를 차야지. 이거를 열어야지 이거를. 두둥. 이것도 더 알고 있지만 잘 나오고 있어? 이렇게 큰 루이비통이 처음이다. 루이비통은 다 뭐 이런 천으로 쌓여 있구나. 두둥 두둥. 알마 비비. 오 예쁘다. 오. 왜? 오. 좋아? 어 이건 반수를 해야 되니까 쓰지는 못하지만. 그리고 이거 또 있더라고. 그래서 안에 내가 유튜브 영상 엄청 많이 찾아봤잖아. 그러니까 이거 안에 커버? 인너백. 인너백 이런 것도 사고 넣어야 돼. 그렇구나. 아니면은 여기 더러워지잖아. 뭐 어차피 안 보이긴 하지만 갈색이라서. 인나백이랑 이것도 반스 스프레이 뿌리더라고 사람들. 비 오는 날에 쓰면 안 되는데 땀도 안 됐다. 나짜 근데 벌써 스프레이 사는 거 아니었어? 안 샀어. 그렇구나. 알아만 봤구나. 좀 사기 그랬어. 왜? 안 봐 아직 아닌가 했지. 그래. 선물 때문에 안 봤었는데 밖에 너무 예뻐. 호수가 호수도 보이고 시그니엘도 보이고 호수 다 보여. 전체 다 보여. 아 이쪽은 안 보이네. 여기 한식인가 보다. 여긴 과일? 다 과일이네. 디저트 나 참치 食べる. 받았어? 응. 달걀. 어떤 거죠? 이거? 자, 다리. 너무 크다. 짧아가지고 안 그럴 텐데. 어, 됐다, 됐다. 나 되게 안 먹어도 되는데 랍스터 각인데 이거. 그래? 어. 나 랍스터 맛있는 거 많이 안 먹어봤는데. 이거 지금 맛있어. 맞지? 어. 와 이거 진짜 맛있다. 하나씩밖에 안 줬지? 그 한 마리. 또 하면 되지 뭐. 맛있구만.
여기도 있어. 빨리 먹어. 응. 난 어차피 잘 먹으니까 이거 먹으라고. 그리고 이런 거 영상에 남겨놔야 돼. 먹고 있는 거? 아니 아니, 내가 야사시라는 기분을 주는 그런 계약이 있거든. 몰랐구나. 네. 누구랑 계약했는데? 구글이랑. 구글? 응. 웃기고 있네. 그런 계약이 있어. 오늘 준비하는 게 느꼈는데 단시간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생각보다 난이도가 있어. 어, 알아. 이거 뭘 알아. 해봤어? 원래 걸렸잖아, 그래서. 응. 생각보다 힘들었어. 거기 쇼핑몰 명품방에서 밥 먹는 기분이야. 약간 뭐 색깔이 비슷하네. 오늘 예쁘지 않았나? 귀엽네. 그치? 렌즈도 좀 커. 맛있다. 카메라 끄고 본격적으로 먹어야겠어. 진심으로 가져오고 진심으로 먹을 거야. 말도 안 할 거야. 오늘 얼마나 먹으려고? 오빠랑 이제 말 안 할 거야. 그래? 오늘 얼마나 먹으려고? 먹기 편한 거 가져와야겠다. 아니야, 이것도 하다 보면 익숙해질 거야. 우리가 지금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 그러면은 그때까지 먹어야겠다.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예쁘죠? 예쁘게 가져왔는데 이건 오빠가 닦아줬어요. 닦아줬어. 바로 왔다. 배부르다. 많이 먹었어. 화장실 예쁘죠? 뿅. 욕조도 있어. 고양이들이 좋아하려나? 처음에만? 내 생각에 이거 다 가져가줄까? 줄로 매달아가지고 돌려주면 엄청 좋아할 것 같아. 장난감 만드는 거야 이거? 많구만. 많아. 여기다 옷 뿌려줬으니까 계속 뭔가 준비하면서 기다려. 쉬는 중 이러고 뭐 쉬는 거 빨리 해 생각했는데 이거 한꺼번에 하면은 진짜 많다니까. 정신없을 것 같아. 할 일이 많았어. 손이 많이 갔어. 완성. 공기 빼는 중. 이렇게 하면은 소리가 안 나고 공기만 빠져요. 안녕 분송아. 지야? 이렇게만? 그게 진짜 안 먹을 거야. 왜냐면 내가 먹으면 너 먹을 거야. 먹을 거 같긴 한데. 아니야? 살까? 이게 뭐야? 저는 오징어랑 젤리를 사왔어요. 오빠는 육개장. 이거 처음 먹어봤어? 처음 먹어봐? 먹어봤어? 아니. 유명한 거야? 안 먹었어. 그니까 이런 게 있구나. 저? 돼. 오징어 먹어봐야지. 이게 어떻게 5,000원이네. 이게 5,000원. 먹을래? 근데 내가 이거를 이제 봤어. 안녕하세요. 아침입니다. 날씨 너무 좋죠.
일어나고 샤워하고 왔습니다. 샤워하고 그 욕조가 있었으니까 욕조에서 목욕하고 왔는데 이제 팩을 하고 그 남자친구 지금 헬스장 갔거든요. 그래서 팩을 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팩은 이거 써줄게요. 넘버즈인 1번 팩. 먼저 토너를 어이구 진짜 앰플이 많이 들어가 있다. 이거 3번이 되게 인기가 많더라고요. 옆에 저는 2번도 괜찮았고 3번도 써봤는데 괜찮았어요. 그래서 믿고 이것도 사봤어요. 이것도 되게 뭔가 진짜 나무 같은 향이 나. 약간 스파 받는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스파 받으러 가면은 약간 이런 향이 나잖아요. 식물의 향이 나. 고급스러운 향이 나요. 어제도 그 선물 받은 거 사진 찍었는데 오늘 이렇게 햇빛이 들어오는 데서 찍고 싶어서 장식 같은 거 다시 준비는 하지 못하지만 반지? 나이아 반지만이라도 사진 남기려고 찍어봤어요. 예쁘게 잘 나왔죠? 이렇게 약간 햇빛 들어와야 그래도 예쁘게 사진 나오더라고요. 손도 이렇게 찍어봤고요. 한 4시쯤 일어났거든요? 거의 3, 4시간밖에 못 잤어. 해 뜨는 걸 봤어요. 너무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제 체크아웃 합니다. 잘 잤어요. 안녕.